앨리스의 댄스왕 무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예,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그러면 개인 인사도 한번 들어볼 텐데 리더 최정 씨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리더 최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제이미. 안녕하세요. 앨리스 이재희입니다. 와! 유경씨. 안녕하세요. 앨리스 이재희입니다. 네, 다음은 소희님.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소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린씨.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막내 가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나저나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데뷔 6주년을 맞이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유경 씨가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6주년이잖아요. 데뷔 6주년 아니면은 소감. 아니면 소희 씨. 네. 6주년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세요?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데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주년이 됐거든요. 저희 앞으로 앨리스 더 많이 활동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앨리스의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데 어떻게 활동 계획 같은 거나 특별히 있나요? 저희가 최근에 쇼다운이라는 앨범 활동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그래도 얼른 팬분들 만나뵙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노래 두 곡을 더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여쭤볼까요? 네, 저희 썸머드림이라는 곡이랑 저희 최근에 활동했던 쇼다운이라는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썸머드림은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여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소다운이라는 곡은 최근에 활동을 마친 저희 신곡인데 되게 파워풀하고 신나는 곡이니까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더운데요. 이 더위를 날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앨리스의 Summer Dream 그리고 쇼다운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